현재 일본의 상징이자 공포의 대상인 후지산에 대하여 올해 안에 후지산이 분화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과 언론의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폭발하면 주변뿐 아니라 수도인 도쿄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일본에서는 대재앙에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과연 후지산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후지산 폭발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후지산이 도로가 주저앉고 주변 호수의 수위가 줄어드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도 그랬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일본 열도 전체에 불안전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화산학자들의 주장들 중에는 지각변동이 활성화하면서 후지산을 비롯해 일본 내에 있는 108개의 활화산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특히 지진학자들의 후지산 폭발 가능성 주장의 근거는 최근 일본에서 역사상 최초로 포착된 후지산 화산수가 도심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이 도로 자체의 아스팔트와 수도관까지 전부 이끌어 녹아버리며 전례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우려가 크고 더욱 상황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후지산 화산수가 뿜어져 나오는 장소가 단 하루 만에 일본 전역 약 90여 곳의 도심에서 동시에 폭발했다는 것이며 심지어 후지산 마그마의 영향을 받은 고온의 지하 화산수 분출 현상 때문에 도로를 지나가던 자동차의 타이어와 아스팔트 표면까지 전부 녹아 눌러붙어 버리는 기괴한 현상마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지산은 문헌 기록이 남아있는 781년부터 총 17차례 분화했습니다. 가장 최근 폭발한 것은 1707년으로 300여 년 전입니다. 시조가 경제연구소는 300년간 분화하지 않아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민간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 피난 계획의 조기 개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전문가들이 지난 300년간 분화하지 않은 후지산의 폭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후지산이 내뿜은 화산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후지산 폭발 이후 도쿄 인근 수도권에 화산재가 2cm 이상 쌓이고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화산재에는 산성비의 원인인 이산화황과 질소산 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산재가 논밭에 0.5mm 이상 쌓이면 식물을 재배할 수 없고 지표에 30cm 이상 쌓이면 목적 건물이 부식이 됩니다. 일본 당국은 후지산 폭발로 인해 1,250만 명이 눈과 코, 기관지 이상 등의 건강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후지산 폭발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전문가들은 후지산 폭발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서풍 지대인 동북아시아의 위치상 후지산의 화산재가 한국 방향으로 날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2011년 3월 일본 남부 규슈 신모의 화산 폭발 당시에도 화산재가 수 킬로미터 상공까지 치솟아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강한 서풍 기류의 영향으로 한국에는 화산재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